이번에는 예. 1968년 68년 1월 13일로 나와 있는데 1월 13일 예. 잠깐만 잠깐만요. 68년생이면 그리고요? 성은 김씨고요. 김씨. 근데 이분은 가수입니다. 아,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. 근데 이분 사주가 지금 뭐 이렇게 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대놓고 여쭤볼게요 그냥. 그냥 이분은 아니야 잠깐만 나도 봐야 되잖아 그래야 재밌지.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해 줘봐요. 네. 이분은 어쨌든 간에 방송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. 근데 두설이 있어. 왜냐면은 지금 삼재의 잿살이 들어오는 해거든요. 올해가. 그래서 몸을 다친다 아니면 내가 갖고 내 위치가 뭐 깨진다 아니면 뭐 무너진다라고 보면 돼요. 누군데요, 근데? 김건모 씨인데. 아. 건모 형. 김건모. 야 이게 나 참 좋지. 건모 형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? 왜 안 풀리냐고 물어보면은 김건모 씨네도 사실은 굉장히 센 집이에요.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은 신줄이 있는 집. 신줄.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무당이다 뭐 이건 아닌데 굉장히 신을 공경 이게 좀 모시기는 것처럼 많이 공을 들인 집안이에요. 이 집이. 근데 왜 안 풀리냐 보면은 이 집은 조상을 좀 많이 위하고 내 저기를 많이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안하고 조금 뭐 연이 결별된 상태. 그렇게 보여요. 그래서 뭔가가 막힘이 좀 있다. 근데 이분은 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. 건모 형? 아마 올해 올 말이나 내년 정도에 아마 좀 건강상에 이제 큰 변이 좀 올 것 같아요. 그니까 지금 잘 풀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, 이분은. 그리고 지금 나는 이렇게 김건모라고 하면은 노래만 알지 이분 뭐 뒷생활이 어쩌고 뭐 이런 걸 잘 몰라요. 근데 아무튼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까지는 되게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게 다 날아간다.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재산이 됐든 명예가 됐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호 사람이 건강이 최고지 뭐. 그래서 남들은 즐겁고 남들은 웃게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안 그래요. 되게 여리고 아프고 슬픈 사람이야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사람을 많이 안 만날 수도 있어요. 성향이 그래. 남들은 즐겁게 해주는데 자기 자체는 되게 외롭고 우울하다. 슬픈 사람으로 보여집니다.